아세안은 최근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18일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주도로 아세안 사무국과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가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순환경제는 소모성 제품의 유통 및 소비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친환경 경제 모델입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이 순환경제의 전략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핵심 이니셔티브와 추진 원칙 등 장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3대 전략 목표로 천연자원 기반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한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 혁신을 통한 자원 효율성 확보, ESG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5대 전략적 우선순위로는 순환경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와 상호 인정, 교역 자유화 촉진, 혁신 및 디지털화 추진, 지속가능한 금융 및 혁신 투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아세안은 전략별 핵심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는데 순환경제와 관련한 표준 및 규제 검토, 상호 인정 협정 체결, 순환경제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세안이 경제발전 정도와 규제, 제도 등이 상이한 10개국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나라별 프레임워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원칙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 논의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아세안의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마련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세안은 이번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신남방 정책 플러스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탄소 감축 및 저탄소 인프라 구축, 해양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